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나자 여야의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혁신위 쇄신안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이제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감사원의 감사는 어떻게 보시고 또 만약에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감사원의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준비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6년이나 됐는데요. 그중에 5년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네. 1년은 윤석열 정부 때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금 책임 소재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여가부 등등 다 포함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무려 1,170여억 원이 투입됐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정말 잼버리를 위한 예산이었냐, 아니면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포함한 단지 경상 경비, 즉 지출만 하면은 끝나는 그러한 예산이었냐 하는 부분에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부분은 이제 예산 집행의 부분 외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는데요. 실제 매립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매립이 끝났어요. 그리고 기반 공사 발주가 작년 11월에 발주가 됐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과연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나 직무 유기가 없었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저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장소 선정 문제겠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서 장소 선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네. 뭐 이제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직 문제겠죠. 잼버리 특별법에 의해서 여가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총리가 지원위원장으로서 이 집행을 하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게 된 과정, 그렇다면 네. 그때의 준비 정도와 그 이후의 준비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문제랑 말씀하신 예산 문제겠죠. 네. 한 1,100여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한 75% 정도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본사업에 집행이 된 부분들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인데 BBC 보도에 의하면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또 뭐 예를 들면 뭐 청결하지 않은 음식 문제, 그다음에 그늘망 문제, 그다음에 위생 문제, 네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네. 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준비 안 되는가의 문제 하나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후원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억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잼버리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보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후원금을 받았는지 다 확인 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런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 그 감사이든 아니면 국정조사이든 적어도 국격을 실추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는지 앞으로의 국제 행사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밝히고 또 화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거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만 들여다보면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 사과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국정조사도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김윤덕 의원이 국정조사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감사원 감사고요. 네. 그다음 부분이 이제 공직 기강 감찰이 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태는 새만금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는 이제 지원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라는 게 재단으로 이렇게 민법에 준용하는 재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일을 한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들여다본 다음에 그다음 국회가 이제 부족하다면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것이 없이 바로 국정조사로 간다. 그러면 정치 공방밖에 되지 않겠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돼야지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은 지금도 잼버리 어찌됐든 간에 8개 지자체 장들이 나서가지고 구원투수로 나서서 성공리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서
문화체험으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 부분조차도 이제 와서는 왜 윤석열 정부가 또 돈을 쓰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감사원 감사 그리고 공직기관 감찰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면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 국정조사나 앞으로도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수단도 있기 때문에 네. 정치 공방으로 그러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정부 탓이라면서요. 감사 국정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전 정부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밝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원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소위 감사원 사무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 수단으로 감사를 활용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잼버리 행사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뭐 여야가 다 했습니다만 다섯 명의 조직위원장 중에 세 분이 현 정부의 장관이십니다. 지원위원장이 총리입니다. 감사원으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행사를 잘 마무리하셨다고 얘기하는데 행사의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위 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여가부 장관 달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준비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보고도 엉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잼버리 행사 개영식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1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POP 콘서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젊음을 즐기시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잼버리 기간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시고 대원들끼리 더욱 우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못된 거겠죠. 그럼 저는 준비도 문제지만 보고체계도 엉망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책임, 감사원 감사하십시오. 국정조사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현 정부 말대로 전 정부의 탓이라고 얘기한다면 전 정부의 탓, 현 정부의 탓,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회법에 존재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 중에 하나인 왜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정부 때는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네. 이제 필요하다면 대신 이제 좀 순서,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예, 예. 이 것뿐만 아니라 예. 무슨 일만 나오게 돼서 국정조사를 얘기하면 예.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네.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아니면 다수가 그것을 동의한다면 예.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상관없이. 겁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다음 주에 현안 질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 당은 이미 뭐 여가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예. 철저히 조사하겠다, 당대표가 나서서 발표를 했어요. 네. 저희가 국정조사를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일관된 자세가 보신 것처럼 정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과연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실상을 조사하는 데 이루어지겠느냐 의구심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탓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기간의 5년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도록 잼버리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감사하자는 거죠.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하고 국정조사한다? 국정조사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아마 행안이나 이제 여성가족위가 이제 열리면은 치열하게 공방이 올 텐데 예. 저희 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 보호한다는 생각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할 겁니다. 다만 민주당도 상임위의 수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면은 비판을 잘 달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임위조차도 또다시 전 정부 탓이 아니라 현 정부 탓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에 올인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겠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야당은 뭐라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야당이 뭐였습니까? 건건이 예를 들면 현 정부 여당 갖다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국격이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국격이 추락을 했으면 현 정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다시 서울로 불러가지고 국정조사 하실 겁니까? 감사원 감사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야당이 제기하는 상식적인 예를 들면 문제 제기, 비판에 대해서도 왜 현 정부를 공격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적어도 전체 예산의 75%가 현 정부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조직 가동 자체도 현 정부의 장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총리가 지원위원장이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야당은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불러서 국정조사에서 물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소 선정부터 소위 뭐 매립 문제까지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야 돼요.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격이 너무나 추락해서입니다. 국격이 추락한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뭐로 보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행안위 현안질이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아, 민주당 혁신위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대의원제 축소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좀 내부에서 이제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면은 투표권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예. 확정안이 아니라 혁신위의 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혁신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네. 당이 돈봉투 문제로 도덕적인 의심을 받고 있으니 네. 혁신을 해야 된다. 네. 혁신위를 구성하자 위해서 지도부가 수용을 해서 혁신위를 구성했습니다. 혁신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또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혁신위에게 전권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지도부가 수용을 했어요. 전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당대회 문제와 관련해서 돈봉투 핵심적인 문제가 대의원들 문제 아니죠. 표의 등가승 문제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1대 60을 가지고 있으니 네. 대의원들에게 부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그렇게 제기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예 정권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대의원제 유지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적인 불균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과 호남 지역이 많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소위 대의원제를 둠으로써 영남 지역 같은 경우가 보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2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제가 볼 때 보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네. 또 하나는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의원총회가 또 마찬가지예요. 의원총회도 민주당 같은 경우 수도권과 호남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 예. 영남 지역 의원들한테 두표 세 표를 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인 1표의 원리 그다음에 과거보다 아주 매우 많아진 권리당원의 숫자라는 측면들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표 등가성이 과도한 예를 들면 증가 한 명이 60표를 대신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은 이 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토론하고 당 지도부와 추후에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문제 제기는 주로 아, 내가 공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민주당이 잘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예.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위가 올바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정권을 주고 혁신의 안을 존중한다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안도 통과됐었어야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당대표의 말 한마디로 변질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은 소위 말한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를 지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또 어르신들 편하 발언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미 민주당 혁신위는 그 자기가 잃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 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그러한 민주주의 원칙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기가 잃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는 왜 지금 그런 걸 내놓느냐 이런 목소리가 더 큰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과연 의원들이 존중하는 대로 그렇게 안을 밀고 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 안을 그대로 밀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이겠죠. 그러니까 수용될지 여부가 어쨌든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또 검찰 소환을 하게 됩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조사 때문인데요. 이제 시선은 소환은 뭐 정해졌고 소환 이후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한다면 또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저부터 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네.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영투표 논란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영투표 논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김영투표는. 법안으로도 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그냥 이해가 좀 안 돼. 이런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대표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만약에 회기 중에 열린다면 네.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중단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채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이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소위 이번에 정기국회는 중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8월 15일 이전에 했으면 되는 거죠. 근데 8월 15일 이후에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여야가 모여서 회기를 중단하는 방식이거나 네.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예를 들면 영장이 오게 되면 네. 헌법적 절차, 국회법 절차 따지지 않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전 그래서 이건 이미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전 역으로 그런 거죠. 만약에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을 때 검찰은 이 구속영장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건 정치적 영장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 그럼 네네. 검찰은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포기되게 되면 어쨌든 무소불위한 유일한 영역은 검찰밖에 안 남아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전 그래서 네.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네. 검찰 스스로도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정치 영장이라고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또 헌법에서 부여하는 불체포 특권은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때에 한해서 만약에 체포나 그런 영장이 발부됐을 때 즉 직무 수행과 관련됐을 때 불체포 특권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되고 있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인의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이미 경기도 전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어요. 예.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우리가 논쟁할 이유도 없고 여야가 이렇게 방송에서나 국회에서나 논쟁할 이유가 없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재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구속영장 청구 재판에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네. 그것을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왜 문제지? 아니 예를 들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행하는데 검찰이 과거처럼 소위 구속영장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헌법에요. 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건이 만약에 과거에 그런 직이라고 얘기하면 현직 국회의원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런 불체포 특권을 갖다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직무 수행에 관련된 불체포 특권이죠. 아,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얘기하면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왜 그런 헌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닐 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네. 당대표를 싫어하는 건 아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아니,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률에 대해서까지도 우회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법치를 어기란 말씀이시잖아요. 우회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게 방탄국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네. 눈살 찌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불체포 특권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뭐 아직 뭐 영장이 나온 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민주당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뭐 나아가서 뭐 사퇴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일각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헌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전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앞으로 시간이 다가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지금 말에 의하면 검찰이 백현동 문제와 쌍방울 문제를 네. 결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얘기하면 네. 소위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포기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1차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어떤 이 죄가 명증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네. 두 번째, 공직선거법 에 대한 1심 재판이 올해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것이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네. 무죄가 나오면 지금 이원우 의원을 비롯해서 계속 용태를 주장하시는 건 예, 뭐라고 예.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원우 의원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428억이 중요한 문제였었잖아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네. 428억의 대가성이 있었던 것처럼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이분들의 발언이 저는 공천을 위한 애처로운 몸부림 같아요. 이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공천은 본인들이 국회의원직을 충실히 하셨으면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분들이 네. 네. 그다음에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의원분들이 네. 충분히 공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네. 공천 문제를 이런 문제랑 연동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천 이야기 나와가지고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좀 비어있는 자리죠. 이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발표를 이제 곧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지요? 네,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당내 사퇴 압박이 거세진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당장에 지금 부인 김혜경 씨의 전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부인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네. 420여억 원이라는 국고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그대로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 지금 이제 조강 특위가 거쳐서 이제 사고 당협에 이제 원외 위원장들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저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수도권 위기론 그런 맞습니다. 것 때문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각을 세우는 그런 전 지도부 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지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도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이 누구도 예상 못했던 당시 과반했을 때 당시를 보면은 결국 수도권에서 승리를 가져줄 수 있었고 과반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경제민주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중소기업에서 민주당보다도 더 앞서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아젠다를 던졌고요.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이러한 당의 정책이 과거처럼 한 발 더 선제적으로 나아간다면은 네. 용산의 대통령실과 정부와 아마 삼일체가 돼서 수도권 위기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인물은 또 자연스럽게 상수로서 영입이 돼야 되겠죠. 제가 이창근 부원장님께 민주당 관련 발언길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 어떤 것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타당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얘기했던 심평 씨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실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답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어떤 30%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층이 있는 거고 예. 또 50에서 60% 초반의 국정운영을 부정하는 층이 있다라고 하는 조건 자체들은 현 정부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정당 지지율을 봐도 뭐 30대 3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 나머지 이제 부동층, 지지 정당이 없는 분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층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건강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있으면 정당에서 어떤 거대 경고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잘못 선택이 되게 되면 한쪽에서는 어떤 지도부를 흔들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반대쪽 네. 같은 경우는 공천 물갈이를 위해서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잘 정리하지 않게 되면 좀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론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두 분께 시간이 좀 없어서요. 한 1분씩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어떤 질문들이 나와야 하고 어떤 답변들이 또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뭐 야당에서는 기관에 제기된 의혹 그대로 밀고 나오겠죠. 학폭, 그다음에 증여세 문제,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정당한 배당도 세금을 탈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ELS 투자 문제. 그리고 방송장악 문건 문제. 이미 이동관 후보자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그것을 지속해서 들고 나올 거고요.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방송 생태계가 기울어진 불균형의 사태, 즉 특정 방송사의 1대 14에 달하는 그러한 패널 불균형, 그러한 부분들을 건전하게 여야가 논의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폭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 명만 얘기하는데 총 4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3명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정치적인 중립 문제입니다.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이 되게 중요한데 현 정부의 인수위 때 고문을 하셨고 현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하신 분이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에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방송장악 위 문서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서울지검 장인으로 계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 이 내용 보고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방송 장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왜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예. 임명했는지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희들이야 방송 장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